음축수 시작. 음축수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 하나를 특수반에 하면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슬슬 늘어나거든요. 근데 분노 조절 안 되는 대가가 여기 피터라는 애예요.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그 여기 뭐 피터 강예복 서클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 피터 영상은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학기 초 3월에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배제하지 않고 그 노하우가 여기 영상 속에 있습니다. Kind of unkissed. Unkissed. 25분밖에 안 되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고 와서 교 타고 와서 뭐 집어들고 학원 가서 어떤 걔네들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 속에 답이 제시됩니다. His clothes were different. They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Why do we have him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Yea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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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 시켜서 같이 보시면서.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 다른 애들이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는 속으로 계속 깽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공감 능력이 작아서. And at the same time, I thought, wow, can I do this all year long? 화장실에서 폭력 사항. I was always on guard. I'm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ing to happen when I'm not there, and that they're really going to need me, and that's scary.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하고 나 들어오니까 또 이 질투가 그래서 시비를 걸. 우리들이 교실 안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애들도 목적이 있거든.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 사람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담 선생님의 집단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셨습니다. It's gotta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자, 피터가 공격을 했을 때, 태클을 치, 공격을 했을 때 네가 만약에 돼도, 너도 맞대응을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do the same thing we would do to him. Peter도 똑같이 하겠죠? So, would 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놀라운 말을 했네요. 3학년짜리가. 제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해요. 왜? Tackles people just to get attention. 몰라.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자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거
수업 시간. 근데 어느 방법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자체적인 시간이라는 이럴 때 같이 동화면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Or get a reaction out of people.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them the.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해법 2. 피터가 낯선 행동,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못 본 척 가야 돼. 저는 이 천호중학교에서 1학년에서 첫날, 3월 첫날 담임한테 CX 담임 잘못 만났네. 그 교감 선생님한테 와서 담임 좀 바꿔주세요. 교감 선생님. 그러면 이 학교 감수 장난이면 니가 그걸 바꿔야지. CX 담임 교감 그런 것도 못해? 이런 얘기였어요. 그 반에 들어가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아이가 안 나왔나 얘들아. 이 영상 봐라. 결국 그 아이가 왜 선생님들한테 그게 나대고 담임 선생님 공격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하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 할 때 그 아이에게 웃어주고 동료를 해주면 그거는 늑대에게 뭘 주는 거? 고기를 먹이를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수가 필수야.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자, 근데 피터가 농구를 잘 못하죠. 근데 농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Supposed to be doing right. 그렇죠. 올바른, doing right.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엄지 척 해줘.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the we're all so restless and impatient. We have to wait for him. We're just talking. By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trying to hurt him. 자, 오늘은 대한민국 특이한 교복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구두집업 교복입니다. 실보중학교는 교복이 한복이었는데 2016년부터 신식 교복으로 변경된 후 2023년에 구두집업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못 본 척 한다. 근데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쯤 저렇게 이렇게. 그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우리의 관심 돌리고 싶은 것보다는 누구의 관심? 친구들의 관심. 우리는 관심 대상이야. 응? 좋겠다. 두 번째는